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간을 망치는 영양제 5가지, 간의 대사 과정과 거기에 관여하는 영양소들, 제가 먹는 영양제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영양제를 하나씩 늘려가게 됩니다. 먹게 되는 영양제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간에 안 좋은 건 아닐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간을 망치는 영양제 5가지 빠르게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녹차 추출물, 카바, 노니, 비타민 A와 비타민 B3입니다. 주의해야 할 용량은 이러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차 추출물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죠. 역설적으로 녹차 추출물을 적정량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량 복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카바. 우리나라에선 낯선 영양소입니다. 해외에서는 불안, 불면증 개선제로 자주 사용되고요. 고용량에서 간독성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 상용량에서도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 노니. 노니는 국내에서 꽤 유행했죠. 노니를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간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기전은 unclear, 불분명하고 노니에 들어간 오염물질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부작용 사례들이 꽤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A. 비타민 A는 상용량에선 면역기능 개선, 간기능 개선, 야맥증 예방 등 여러가지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상용량의 10배가 넘는 고용량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축적이 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부작용과 함께 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B3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용량에서는 당연히 간독성이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간에 유익합니다. 다만 고지혈증 치료로 사용했던 고용량의 비타민 B3가 문제가 되는데 위장장애, 홍조, 간독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 고용량 복용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 해독 대사 과정이에요.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부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지용성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페이지 1 대사 과정을 통해서 중간 대사체로 변환하게 되고요. 페이지 2로 독성이 아예 사라져서 수용성으로 변하고 변이나 뇨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몸에 유해한 간 손상을 일으키는 녀석들이 무엇이냐? 이 독성 물질 그 자체와 페이지 1 대사를 통해 생긴 중간 대사물질이에요. 활성산소, 프리라디칼 같은 녀석들이 2차적인 손상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녀석들은 이 자체가 독성화나 중간 대사체가 독성을 띠는 녀석들인 것이죠. 자,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A, C, E와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항산화계에 작용하는 녀석들이 중간대사체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요. 페이지 1에 관여하는 것들이 비타민 B군들, 그리고 페이지 2에 관여하는 것들이 포화 과정의 중요한 원료인 아세틸시스테인, 글라이신, 타우린, 글루타민, 그리고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같은 성분들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 몸에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에는 내부 물질이 있고 외부 물질이 있을 텐데 내부 물질은 대부분이 안전하다라는 것이고요. 외부 물질, 우리 몸에 없는 영양소들, 특히 한약재 성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부 물질이냐 외부 물질이냐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몸에 안전한 내부 물질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로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적정량을 먹게 되면 유익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먹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저용량 100ml를 먹게 되면 항혈전 작용이 있고 500ml에서 1g을 먹게 되면 진통 효과가 있는데 과하게 먹으면 위염, 위궤양, 위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 게 섭취량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내부 물질을 권장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괜찮다, 간독성 우려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영양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10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섭취를 합니다. 멀티비타민, 종합영양제를 기본으로 깔고요. 비타민 B군, C, D, 그리고 오메가3와 유산균,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까지 매일매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마카와 아슈와간다와 같은 아답토젠,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운동능 향상을 위한 아르기닌, 면역력에 중요한 프로폴리스,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 자, 이 친구들은 내부 물질들이죠.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매일 먹을수록 제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하지만 외부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섭취하진 않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인 최적 섭취량을 기준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매일 섭취를 하는 영양제인데 종합 비타민, 코엔자임 Q10, 칼슘, 마그네슘, 아연, 알파리포산과 관절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매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가끔 먹는 영양제들이고요. 대부분은 외부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을 망치는 영양제 5가지와 간의 대사 과정, 제가 먹는 영양제까지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